난자 채취하고 수정하다가 배아 멈춤, 배아 발달 정지로 나오니까 깜짝 놀랐다. 여기 다 막혀 있어. 난임의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즈음 예상치 못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카엘에게서 남성 난임의 원인으로 꼽히는 정계정맥류가 발견된 겁니다. 올해로 결혼 7년 차에 접어든 미카엘과 박은희 씨 부부. 불가리아 출신 요리사 미카엘은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다채로운 요리 실력과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이름이 바나규리시테. 불가리아식으로 맛있는 빵 만들어 드릴까요? 네, 빵도 만드시죠? 그렇죠, 저희 날마다 빵 만드는 거. 오늘은 미카엘이 아닌 아내 은희 씨가 요리사. 유난히 더운 올 여름, 남편의 몸보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저희 백숙 자주 먹어요. 우리 집에 근처에 백숙 너무 많으니까 오리백숙, 뭐 딱백숙 뭐 그런 거. 그 안에 해산물 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연포탕, 와 연포탕 진짜 대박. 난임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일도 너무 힘드니까 좋아하는 거 먹고 힘내야 돼서 시간 있을 때 챙겨 먹어야 돼요. 제가 바쁘면 이렇게 해먹지도 못해요. 평소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는 부부는 신혼 때부터 임신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데요. 적극적인 노력에도 자연 임신이 되지 않아 지난해부터 난임 시술을 시도했지만 두 번의 도전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난자 채취하고 수정하다가 배아 멈춤, 배아 발달 정지로 나오니까 이게 되게 기운 빠지더라고요. 됐는데 꼭 3일째 이게 발달 정지가 나오니까 근데 두 번 다 그런 실패였어요. 난임의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즈음 예상치 못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카엘에게서 남성 난임의 원인으로 꼽히는 정계정맥류가 발견된 겁니다. 예전에는 정계정맥류 받을 때 이렇게 누르지도 못했어요. 누르지도 못했고 손도 못 대게 했었는데 일할 때는 여기 양쪽이 너무 많이 아프다고 못 건드리게 할 정도로 아파하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 하냐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비뇨기과 선생님이 다 이 초음파로 봐주시고 뭐 하니까 딱 의심이 된다. 정계정맥류란 정자를 생산하는 고환의 정맥 혈관이 확장돼 혈관이 엉키고 부풀어 오르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혈류가 나빠져 음낭에 노폐물이 쌓이고 고환 온도가 올라가면 정자의 수와 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남성 난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다. 여기 다 막혀 있어. 그래서 늦었으면 복수에 물이 찼대요, 나중에. 근데 열어보니까 물이 차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아, 다른 세상에. 비가 이렇게 편하게 이제 돌아가고 있으니까. 완전 그럼 하나 이렇게 다 좋아지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설명 받았어요. 성수님한테. 정계정맥류 수술을 받은 지 5개월. 미카엘의 정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액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5개월 정도 됐는데 정자 수도 늘고 정자 운동성도 많이 늘었어요. 사실은 운동성이 처음에 막 너무 낮아서 8% 나올 때도 있었고 막 20% 올 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남성의 생식세포인 정자는 하루 최대 3억여 개가 생성됩니다. 그러나 다양한 원인으로 기형 정자들이 생겨났는데 기형 정자가 많을수록
정상적인 수정이 이루어질 확률이 떨어지고 수정 후 배아 발달에 문제가 생길 위험 또한 커지게 됩니다. 미카엘의 정액 검사 결과 수술 전 최하위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정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했고 정자의 운동성과 정상 정자 분율 역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계 정맥류 수술을 했을 때 시행했을 때 수술 후 정자질이 개선되는 게 거의 70% 가까운 남성이 개선이 됩니다. 심지어 그 중에서 절반 가깝게는 자연 임신이 될 수 있을 만큼 호전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수술이라고 보고 수술 후 정자질이 호전되는 시기는 아직까지는 연구에 따라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정자질이 많이 호전이 돼서 이전보다 유의미한 변화를 준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정자에 이상이 없어도 다른 정자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행히 미카엘 부부는 세 번째 난임 시술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좋아졌어요. 네, 다행히 부부. 몸 컨디션이 따라서 막 정자질이 또 변할 수도 있어요, 조금씩.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만 찾아서 3일에서 5일 정도 금욕하고 하시면 이번에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정자 수도 어느 정도 나오고 정자질도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막 너무 과하게 일을 하실까 봐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그것만 아니시면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네. 파이팅. 또 한 번 희망을 가져봅니다. 잘 될 거예요. 몸 관리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이번엔 잘 될 거예요. 많이 설레고 그리고 이번에 좀 기대가 또 돼요. 항상 기대되지만 몸 상태 더 좋아져서 하는 거니까. 네. 난임 부부 평균 난임 시술 횟수가 7번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죠. 이게 한 번도 힘든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횟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임신 확률이 낮아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난자의 개수인데요. 여성으로 태어난 순간 평생 사용할 난자를 100만 개에서 많게는 200만 개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이 난자들이 초경대가 되면 50만 개에서 100만 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나이가 들수록 지속적으로 아주 급격하게 난자의 개수를 감소하게 되죠. 이와 더불어 난자의 질도 같이 저하되게 됩니다. 난자의 질이 저하된다는 의미는 수정률이나 착상률이 떨어지고 또 염색체 이상일 비율이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임신율이 떨어짐으로써 더 많은 임신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AMH 수치가 좀 낮으면은 난임 확률이 높은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AMH 검사는 자기의 난소 기능을 정확히 평가하고 거기에 따른 임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난자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긴 하지만 반드시 절대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AMH 수치가 낮아도 난자의 질이 좋고 또 많은 난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절대 AMH 수치가 낮다고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할 거잖아요. 네. 그게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 환자의 경우에도 시험관리 시술만 20회 이상 하신 분도 꽤 있습니다. 과거에는 35세 이상을 고령 환자라고 정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35세 이상을 고령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사들 중에서요. 왜냐하면 35세에서 40세 사이에서 얼마든지 임신이 가능하고 40세 이상에서도 당연히 임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한점이 없어진 걸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난임은 불임이 아닙니다. 임신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임신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치료에 임한다면 반드시 임신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일 아티스트로 20년 넘게 일해온 장유진 씨는 올봄 다소 늦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빨리 아이를 갖고 싶어 산전검사를 받기 위해 산부인과를 찾은 유진 씨는 자궁 근종으로 인해 바로 임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뭔가 나 이제 어떡하지? 그러니까 생각도 못했던 거여가지고 나 아이 못 가지면 어떡하지? 둘 다 나이가 있으니까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큰 병원도 예약하고 작은 병원도 예약했는데 다 수술을 권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수술이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회복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서 이제 그다음에 임신을 대부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제 나이가 또 한 살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수술 후 회복까지 최소 6개월. 자궁근종 수술을 했다면 올 가을이 지나서야 임신 시도가 가능했을 겁니다. 이렇게 잘 놀고 있어요. 네. 그러나 현재 장유진 씨는 임신 12주. 그토록 바라던 예비 엄마가 됐습니다. 처음 얼굴 보는데 행복합니다. 자궁근종으로 바로 임신이 어렵다던 유진 씨는 어떻게 임신이 가능했을까요? 다행히 근종의 위치가 임신을 방해하는 위치가 아니어서 또 난임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가보시라고 했는데 덜썩 임신까지 해오셨으니까 네. 100점 만점에 100점. 네, 축하드려요. 작은 근종이 한 6mm 정도 되는 게 요거처럼 이렇게 자궁 내막에 붙어 있었고요. 이제 한 7cm 되는 근종은 이쪽 자궁 내막과 떨어져서 한 요 정도 위치에서 7cm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궁의 내벽을 덮고 있는 점막인 자궁 내막은 수정란이 착상하는 곳입니다. 때문에 자궁근종이 내막을 눌러 착상이 어려울 경우 수술로 이를 제거해야 하지만 근종이 크더라도 자궁 내막과 떨어져 있다면 수술이 우선으로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유진 씨의 경우 당시 41세라는 나이도 근종 수술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보시면 이 근종인데 젊은 분들과 이제 40대가 되신 분들하고는 여러 가지 난소의 기능도 많이 떨어질 수 있고 또 임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술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아서 근종의 위치 크기, 그다음에 근종으로 인한 증상, 또 임신 계획 여부, 또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 근종을 치료할 수 있는 우선 순위가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유진님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제 임신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또 근종이 임신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신 시도를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출산한 후에 얼마든지 근종은 치료할 수 있거든요. 수술을 출산 후로 미루기로 한 부부는 바로 난임병원을 찾았습니다. 곧바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시도했고 한 번의 시술로 임신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태아의 기형아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날. 입트 검사로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검사를 하는데 저위험군으로 나왔고 다른 이상 항목도 없는 걸로 나왔어요. 99% 이상이 아니라 99.99% 이상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기 염색체 이상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두 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된 거고 그래도 시험관 한 번에 잘 된 게 정말 수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박수만 합시다. 네요. 있습니다.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남편님 맨날 같이 오셔가지고 되게 보기 좋았어요. 있습니다. 만 42세에 시험관 시술했을 때 한 번의 성공률을 아주 높게 봐도 20에서 25% 넘지 못하거든요. 결국 이제 똑같은 분 10분을 시술한다 그러면은 두세 분 정도가 임신에 성공을 하는 건데요. 그 두세 분에 든 거죠. 장유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난자가 15개가 채취가 됐는데 수정률이 생각보다 좀 낮았어요. 그래서 수정이 6개가 됐습니다. 다만 수정된 애들 상태가 다 괜찮아서요. 한 번에 2개, 3개 많이 이식해보고 그중에서 상태가 좋은 애가 임신이 될 거다. 그렇게 기다리는 방법으로 임신 시도를 했습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로도 불리는 체외 수정술은 여성과 남성으로부터 각각 채취한 난자와 정자를 자궁이 아닌 시험관에서 수정하는 시술입니다.
수정된 배아는 배양액에 담겨 세포 분열을 하게 되고 수정 후 5, 6일이 지나면 이식할 준비를 마치게 되는데 카테터를 이용해 여성의 자궁에 넣어준 배아가 자궁 내막에 착상하게 되면 임신에 성공하는 겁니다. 체외 수정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수정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중 미세 수정술은 섬세함을 요구하는 최첨단 기술로 고배율의 현미경을 통해 정자를 하나씩 골라 난자의 세포질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 이는 정자의 운동성이 떨어질 경우 필요한 수정법입니다. 수정된 배아를 배양하는 기술도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유진 씨의 시술에 활용된 이 실시간 배아 관찰경은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가 배아를 촬영하면 외부에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찰이 가능한 장치로 배아의 모든 발달 과정을 기록, 발달 정도에 따라 최적의 배양 환경을 조성해 가장 우수한 배아를 선별하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40대 이후 임신 시도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정자의 성숙도를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고해상도 현미경을 사용해서 정자의 좀 더 정확한 모양을 확인을 해서 정상 정자를 선별한다든지 난자의 세포질 내 기관들을 피해서 미수정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고요. 배아를 배양하는 배양액도 각종 항산화제들, 뭐 레스베라트롤이나 비타민C나 같은 성분들이 배양액에 첨가됐을 때 배아 발달에 도움되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 이제 고령이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는 식으로 해서 배양액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2월이면 장유진 씨 부부는 소중한 생명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이런 게 귀여워. 자궁 근종 진단이라는 난관이 있었지만 의료진의 적절한 판단과 첨단 의료기술의 도움으로 임신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좀 많이 걱정했거든요. 이제 길어지면 어떡하지? 제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쨌든 가야 되는 병원이었었어가지고 좀 생각을 좀 길게 잡고 갔던 병원인데 일찍 졸업하게 돼서 되게 좋아요. 일찍 졸업한 게 빵키 덕분에 인생에서 처음인 것 같은데요. 조기 졸업 같은 느낌이에요. 네. 난임 문제를 겪고 계신 산모들이나 부부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갑자기 눈물이 나는데 가기 전에 조바심나고 초조했던 그 감정들이 있잖아요. 가베란 주사를 맞을 때 어떻게 하지? 잘 나올까? 걱정되고 몸이 어떨까? 막 이런 걱정과 그다음에 수정이 됐을 때도 왜 몇 개가 수정이 덜 됐지? 뭐 이런 걱정 뭐 계속 걱정이거든요. 뭐 아이를 원하면 않을까? 또 어떡하지? 뭐 그런 거? 그래서 왜 시험관은 뭐 여자분들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엄마가 힘들다. 근데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 화이팅! 엄마들 화이팅입니다.